처음 본 것 같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네, 천유신명을 의지하는 서 칡뿌리에 빙의돼서 엉키고 난리나. 여기도 있다 펀치 지금. 고추장 멸치 아까부터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맹인무사 잣도이치 오마주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맹인무사 잣도이치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맹인 건객에 관한 이야기죠. 네, 지금 장애인을 무시하면 큰코 다친다는 교훈을 주는 영화고요. 맹인무사 스킬 경기 중간 잠깐 하는 건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대놓고 좀 하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선수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신체 사이즈로 보이죠. 예, 양팀 다 일반인 플러스 멸치 조합으로 보이고요. 자, 빨간 트렁크 선수도 입장했고요. 양팀 링에서 만났는데 저 라운드걸 등장했죠. 예, 눈을 가려주는데 라운드걸도 날씬하고 예쁜 사람만 하는 건 고정관념이죠. 때로는 고정관념이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링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통틀어서 가장 강할 것 같이 생겼고요. 암튼 눈을 가리고 1대1 대결 먼저 시작합니다. 자, 천유신명 펀치 날렸고요. 자, 눈이 안 보이니까 예, 천유신명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천을 살짝 들어 올렸죠. 빨간 선수 아래로 보이는 것 같은데. 자, 빨간 바스는 지금 아래로 실눈 뜨고 보이는 것 같아요. 자, 펀치 날리면서 더블렉 들어왔습니다. 입식 대결이라서 지금 말리고 있고요. 입식인데 더블렉 들어왔고요. 상대 봤다고 지금 항의하는 것으로 보이죠, 검정 선수. 근데 상대가 본 건 어떻게 본 건가? 자기도 봤다는 말이죠. 네, 아무튼 재정비하고 대결 재개합니다. 자, 펀치 다시 달라붙었죠. 밀고 들어갑니다 빨강. 펀치 연타. 뒤로 밀려났고요. 지금 뜯어 말렸고요. 아래로 보는 것 같아요. 아래를 청색 테이프로 다 막아버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제기해서 지금 2대2 대결을 바꿨습니다. 예, 지금 둘 다 눈 가리고 2대2 대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난장판인데 더 난장판이 될 것 같죠? 예. 펀치. 여기는 지금 싸잡고 난리 났고요. 붙었습니다. 안돼, 벗겨지고 난리 났죠. 심판도 등짝 스매싱 한 대 얻어 맞았고요. 지금 세 명이서 칡뿌리에 빙의돼서 엉키고 난리 났죠. 인양말은 펀치. 눈 가리고 있어서 자기 때린 사람인 줄 착각한 것 같고요. 심판이랑 얘기하다가 봉변당했어요. 예, 빨간 멸치. 지금 다 안 돼 벗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그냥 다 벗고 그냥 싸워야 될 것 같죠? 결국 지금 안 돼 벗고 지금 맨눈으로 싸우기로 합의했고요. 자, 눈 뜨고 대결 시작합니다. 자, 펀치 먼저 들어갑니다. 빨간 파스들. 지금 다시 택다운. 자, 난타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선수. 지금 어디를 중계될지 저도 헷갈리고요. 예. 케이지 몰렸어요. 깜짝. 자, 빠져나와야죠.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죠. 여기도 지금 대치하고 있고요. 저 희청거리입니다. 고추장 멸치. 복부 맞고 다운되는 검정 멸치. 순식간에 2대1이 됐습니다. 어려운데요. 펀치 몰렸습니다. 다구리 당하고 있죠. 지금 도망치는데 자꾸 지금 따라가면서 간장 멸치 복귀. 다시 2대2 됐고요. 다운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쉬었다가 복귀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프로레슬링 룰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죠. 자, 멸치 선수들 지금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더니 옛말이 딱 맞고요. 지금 생긴 거 봐서는 수행 맞으면서 중간 여치를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잘 싸우고 있습니다. 펀치 섞어봅니다. 한방 들어갔죠?
많이 지쳤습니다. 빨간 판스. 어, 펀치 다운되는 꼬치장 멸치.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죠. 자, 다행히 1라운드 끝납니다. 예. 지금 쉬고 있는데. 자, 라운드 걸 선수 입장합니다. 4대1로 싸워도 이분이 이길 것 같은데, 옛날에 태어났으면 최소 울지문동 보좌장수 했을 것 같고요. 심폐소생술 받고 있어요, 꼬치장 멸치 선수. 정비하고 2라운드 대결 시작합니다. 어, 아까 싸웠던 짝꿍과 다시 싸우고 있죠. 예. 이제 정이 든 것으로 보이고요. 이래서 지금 몸정이 무서운 거예요. 어, 밀고 들어갑니다. 빨간 파스. 어, 케이지에서 지금 안고 있는데. 여기도 있다, 펀치. 지금. 꼬치장 멸치. 아까부터 억울한 일을 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2대2 됐고요. 무조건 9라운드로 갔습니다. 펀치 헌타 날립니다. 빨간 파스. 간장 멸치도 잘 버티고 있죠. 예. 잘 싸우고 있고요. 다시 펀치. 사주 경계 잘해야죠. 어, 언제 어디서 펀치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 지금 빨간 고추장 멸치. 진정한 좀비 파이터죠. 예, 휘청거리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아, 빨간 바스 지쳤고요. 여기도 있다, 펀치. 제가 어,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원한 관계로 보이죠? 네. 세 번째 당했는데 지금 이 선수가 잘 막아줘야 되는데 같은 편 지금 얻어맞고 있어요. 얘 때문에. 아, 펀치 후청거립니다. 어, 어려운데요. 어, 밀고 들어갑니다. 꼬치장. 어, 상대 지금 펀치 바람에 날라갔죠. 예, 바람 불어서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꼬치장 펀치 상렬. 어, 지금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어, 지금 매운맛을 보여줬고요. 어, 어, 경기시가 종료됩니다. 예. 자, 주요 장면 보시면. 어, 꼬치장 멸치 여기도 있다, 펀치 3번 당했죠. 예, 간장 멸치한테 3번 얻어맞았고요. 펀치 바람에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예, 명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예. 자, 판정으로 가는데, 어, 판정 결과 고추장파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고추장의 매운맛을 어, 제대로 보여줬고요. 고추장과 간장 대동단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2대1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2대1이긴 한데 몸무게로 치면 거의 같죠. 네, 몸무게로만 보면은 거의 동등한 대결인데요. 자, 이제 남성 선수들 등장하는데요. 어, 몸이 굉장히 말랐죠. 지금 운동이라고는 전혀 안 해본 사람들 같은데 여성 선수 등장합니다. 어, 덩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냥 뚱뚱한 게 아니라 운동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링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서 있으니까 비교가 확대죠. 엄마가 아들 혼내기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몸무게 차이가 나도 두 명이 훨씬 유리하겠죠. 예, 아무래도 영감님 펀치 날려봤고요. 움직임이 어, 중국 치권을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펀치 한번 들어갔어요. 지금 거의 해머로 맞은 듯한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옆에 아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어, 뒤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고요. 아들과 아버지가 캠핑 갔는데 지금 불곰 나타나서 사투를 벌이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자, 영감님 몰아붙이는 불곰 선수. 야생에서 보면 무리에서 가장 약한 개체부터 물어뜯기거든요. 지금 본능적으로 가장 약한 개체한테 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치권으로 어, 공격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뒤늦게 2대1인 걸 깨닫고 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수적인 우세를 이용해야죠. 기록하기가 어, 쉽지가 않죠. 어, 도끼질 펀치 날렸고요. 어, 캠핑할 때 나무 패던 기억을 되살려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하신 아들은 지 혼자 공격하다가 넘어졌어요. 지금 자기 자신과도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아들 선수 혼자 자빠졌다가 여성 선수 펀치 제대로 한 방만 걸리면 지금 2m 뒤로 날아갈 것 같고요.
지금 얼굴에도 문신을 했는데 문신을 하면 좀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분들은 말라서 그런지 좀 왠지 짠해 보이고요. 자, 경기 중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지금 양 선수 앞에서만 공격하고 있는데 한 명은 옆으로 돌아서 측면에서 공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로우킥 날려봤고요. 영감님이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이 둔해졌고요. 자, 아버지 아들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봅니다. 아들 발 잡혔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오른쪽 발 몸에서 분리될 뻔했고요. 살짝 놀래서 뒤로 도망쳤고요. 아, 결국 지금 시간 다 돼서 경기 종료됩니다. 한정으로 가는데 영감님 지금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아요 지금. 네, 판정 결과 무승부로 끝났고요. 아구리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예의도 있다는 게 이 경기 결론이고요. 네,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